고기는 한 입 크기로 드릴까요? 아니면? 아, 왜 이래? 몸 좀 갖다 들이대시지 마. 어디가요? 혹시? 뭘 어디가? 캘린더 보니까 강릉 가던데? 출장 가야 돼. 그러니까 강릉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. 왜?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출장 가야 돼. 일하러 가는 거야 출장. 그러니까 저도 같이 간다고. 저도 일을 하러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? 제가 비서 해줄게요. 비서. 아니 싫어. 괜찮아. 에? 아니 해준다고요. 비서 안 필요하세요? 비서로 입고 온 거야 지금? 네. 돼요? 너무 작아. 뭐가요? 키가. 아 키가? 자. 비서로 간다고? 네. 내 업무를 도와주러? 네네. 갈까요 가, 이제? 가 그럼 같이 가. 진짜? 응. 이따 진짜로? 나 업무 좀 하고. 어 무슨 업무? 어? 무슨 아 업무? 근데 그거 있어. 나 지켜야 될 게 있어. 뭐요? 날 귀찮게 하면 안 돼. 아. 내 업무에 진짜 도움이 나 진짜 중요한 일 하러 가는 거야. 네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나를 방해하려고. 불 아니고 센티존스 이번에 팔아야 되잖아. 네네. 그 딜 보러 가는 거야. 엄청, 중요한 자리네. 엄청 중요한, 중요한 자리는 비서가 있어야지. 김 비서. 네. 핵심은 뭐냐? 네.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야. 아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의 핵심은 그것이야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잘 내가 핸드폰을 안 할 수 있도록 네. 꼼꼼히 보좌할 수 있도록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나? 네. 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. 아니 근데 은지한테 벽지 보냈어? 네. 방송국에 전화받았다고. 아니 비서가 있는데 왜 내가 운전을 왜 하냐고. 아 비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. 비서가 비서 옷 입은 거 빼고는 비서 일을 안 하잖아. 노래 한번 불러봐 이거 날 위해서. 노래? 어 자 들고 이제 텐션 올려줘야 돼. 오케이. 아 네 나 이거 기동님 좋아하는 노래를 할게요. 그래. 비서! 비서 데리고 오길 잘했구만! 귀찮을 뻔했는데 비서 입까지 아, 진짜 아. 왜 쪽팔려 해? 1168, 1169 아! 아 나 일시적 뭐야! 일시적 뭐야! 자라라라라 센티존스 EX 여기 안 와봤지? 네 미쳤지? 우와 어때? 우와 대박 미쳤지? 진짜 이쁘다 뭐야? 여긴 반이 오션뷰야 우와 밑에 숲 보이는 것 같아서 미쳤지 않아? 너무 좋다 아침에 이거 보겠네 그러면? 잘생기게 잘생기게? 마스크 써볼래요? 어 비서 잘 될 것 같네. 그쵸. 쓸 데가 있네. 그냥 살짝 여기 벗어야 돼. 오 좋아요. 오 이거 잘 나왔네.
오, 나 좀 멋있는 거 같은데? 그 마스크 한번 벗고 찍어볼래요? 뭐 찍을까? 마스크 차이 미쳤다. 코가 왜 이렇게 커? 코밖에 보이네 얼굴에서. 마스크 차이 미쳤다. 준비서? 네. 지금 뭐 하러 갈 거냐면 네. 호텔을 네. 팔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러 가는 거야? 돌러 가는 거야. 아, 밥 한번 먹어보고 네. 내가 먹어봤을 때 맛있어요? 응. 사람들한테 맛있습니다 여기 밥도 맛있어요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야. 밥 먹으러 가시는 거네요? 아니 그게 아니라고. 왜냐면 이런 걸 좀 싸게 해달라, 좋은 거 있으면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일단 시장 조사를 싹 해보는 아, 거라고 생각해. 어? 여기 있네! 어? 안녕! 얘가 새로우네. 한 마리 더 있어. 호떡이 일로와. 호떡이 호떡아 잘 있었어. 너는 알아 몰라 이 새끼야. 이 새끼 얘 그 철장에서 살던 애가 여기. 그니까 호떡이 잘 있었니? 호떡아 응? 호떡이 우리한테 관심도 기억 못하는 거 같아. 쟤 왜 이렇게 근데 얼굴이 늙었지? 경비견으로 많은 일을 했나 보네. 여기서 뭐 나와요 지금 음식? 요거랑 이베리코 목살 스테이크랑 네. 필라푸드 정도 나옵니다. 나 한번 먹자. 어? 네. 어. 잠시만요. 고기 자르고. 고기 좀 썰어드릴까요? 고기 자르고. 잠깐 밥 드시고 계시면. 제가. 그래 그래. 밥이 잘 익었어. 오늘 대표님 울겠네.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. 아, 연애하러 온 게 아니야. 내 쫓는다. 알았어. 아니, 나 지금 일하고. 할 거 되시죠? 여기 메뉴가 항상 계속 업그레이드 같아. 기둥님이 와서 맨날 맛없다 하니까요. 아빠 이거 칵테일, 제가 칵테일 먹고 싶은 걸로 시켰어요. 어, 잘 있어. 와, 긴다. 근데 너무 취향 제 여자들 개 좋아할 것 같아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? 이쁘긴 한데 먹을 수가 없어. 네. 아 이거 말해야겠다. 어우 달어. 와 씨발 존나 달다. 맛없어? 네. 왜? 혹시 오늘 좋아하죠? 네. 김 대표! 김 대표! 안녕하세요. 우리 김비서. 요즘 새로 썸 타시는. 아이 썸이 아니고 비서. 오늘 비서. 비서로 왔어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근데 대표님들 패션은 일관성이 좀 있네요. 두 분 다 대표님이신데. 김 대표 맛있더만. 칭찬. 페인트주스 단점은 음식의 변화를 항상 늘 주는 게 아주 좋아. 높게 오늘 칭찬 많이 했어요. 그렇지만 단점도 있더라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나 진짜 당뇨병 걸로 뒤집어냈다 진짜. 뭐야 이게? 너무 달죠? 아니? 왜 이거 원래 카메라? 뭐가 원래? 자기 음식까지 그 원래? 다 싱거운데 뭐 뭐야? 자기 음식까지 그거야 녹았으니까 싱거워. 이게 왜 원래 카메라? 자기 음식까지 그 원래 카메라? 어떻게? 미스터 홍! 미스터 홍! 우리 사람 스타일이 좀 비슷하네. 뭐야? 좀 세긴 센 것 같아. 아 그러면 저희가 강도 살짝 낮춰서 레시피 넣을게요. 네. 김비서. 네. 김비서 이제 잘 쫓아오면 돼. 네. 내가 이제 객실을 팔 때 어떻게 체크를 하나. 이제 하나 하나씩 내가 보여줄 오케이. 거야 알겠지? 네네. 이 형도 몰라 지금. 내가 뭘 알지? 빈 객실 하나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빈 객실? 뭐래? 청소 상태 전문가. 빠르세? 네. 거의 다 주세요. 저희 또 여러 명 잘리는 거 같아요. 느낌이 안 좋아.
자라. 이게 우리가 팔고 제일 많이 나가는 객실 중에 하나죠. 우리가 팔았을 때. 일단 잠깐만요. 네네.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침대 그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. 아 그쵸. 제일 그쵸. 중요해 그게. 살짝 한번. 일단 없고요. 그리고 이게 진짜 가끔 힘받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끔 옮길 때가 있어 우리가. 네. 그 밑에 먼지 이만큼 묻어 있으면 보인 데만 청소하는 거. 맞아 맞아. 그거 붙박이야 붙박이. 못 옮겨. 어? 붙박이하고. 오 깨끗하다. 어, 깨끗한데? 중요한 건 아 왜 비켜요? 아 비켜요. 형 왜? 자신 없어요? 아니 왜 그래요? 쓸데없는데 거기를 왜 해? 없잖아. 오케이 없어. 좋은데요 형? 됐지? 네. 어 근데 엄청 깔끔하다 진짜. 그러게 잘 돼있네. 이제 둘이 무슨 사이야? 저요? 저희는 이런 사이예요. 밑에는 하여튼 그래서 전에는 그 뭐야 우리가 센츄스 팔았잖아요. 형이 예산을 3천 했거든요. 3억 2천을 팔았어. 와 그럼 엄청 뛰어넘은 거네요 사실. 그러니까, 그러면 저희 덕을 좀 본 거네요. 아니 우리는 사실 여기서 방송을 안 팔아도 잘 되니까. 기성원자 기성원자. 일단 2인짜리 객실이 17만 8천원짜리가 14만 원에 파는 거 3만 8천원 할인. 근데 시즌1 저희가 전에 팔았을 때보다 객실 판매가가 더 싸요. 전에는 15만 5천원에 팔았거든요. 근데 지금 14만 원에 파는 거. 와 진짜 좋은데?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혜택을 많이 줬어. 이번에는 혜택을 뺐어. 아... 싸게 주는 대신 거품을 뺀 거지. 거품을 다시 넣어. 거품을 넣어야죠. 거품을 넣어야죠. 거품을 몇 개만 더 넣읍시다. 아니 여기 이렇게 쫙 몇 개 봤는데.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우리한테 제안 준 게 더그라운드를 저기서 먹으면 20% 할인해 주겠다. 우리 걸로 오면 핫도그팀을 통해서 오면 저기 뭐야 수영장을 50% 할인해 주겠다. 50%? 입장가. 진짜?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는 공짜였어.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? 공짜로 해줘야 돼. 그리고 더그라운드도 작년에 30% 했어. 아 지금 근데 오늘 20%. 제가 계속 내려보시죠. 수영장은 일단 공짜로 갑시다. 내가 그러면 그 딜할 수 있는 사람 부를게. 아니 형, 아, 형이 딜하려고 온 거냐. 나는 내가 건들 수 없는 거야. 수영장 50% 할인해 주기로 했잖아요. 아니 작년에 무료였거든요. 작년에는 무료가 아니라 그 전체 상품 금액에 그 금액이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. 대신에 지금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그거야. 수영장을 뺐기 때문에. 아니 좀만 더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. 아니면 뭐 더 주시면 안 돼요 나름 깎아요? 여기서 조금 더 할인 적용해 줄 여지가 있을까요? 15,000원 22,500원이면 저희 지금 나가는 상품 중에 제일 저렴한 거예요 대표님. 네, 그쵸. 그건 알죠.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막 카메라 켜고 우기니까. 작년에 웰컴 드링크를 줬거든요. 이번에 안 준대, 웰컴 드링크. 뭐, 웰컴 드링크 뭐 냉수 한 사발씩 주면 되나? 아, 어, 형 지금 기반한 우리 어, 냉, 요즘에 생수 돈을 사먹는데 뭐 생수 바로 김원성 채널 약속 가요, 이러냐? 예. 지금 핫도그TV랑 그 이번에 판매할 상품 논의 중인데 그러면 어쨌든 핫도그TV니까 저희가 웰컴 드링크로 아메리카노 두 잔 제공하는 걸로 할까요? 아 예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때 이런 이벤트를 했어요. 하지마. 대표님 찾았을 때 10,000원 상당 혜택. 아 너무 좋다. 이번에도 하나 해야죠. 그럼 이렇게 하자. 나를 알아보고 나랑 사진을 찍고 김원성 채널 구독 인증 나한테 해주면 내가 그날 허역적인 거 있어. 오케이. 고정된 그게 아니라 오케이. 뭐 뜻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룸 업그레이드. 예를 들어 체크인 전이면 체크인 한 상태면 다음날 레이트 체크아웃을 해줄 수도 있고 진짜 내가 기분 좋으면 조식 제공을 해줄 수도 있고. 너무 좋다. 주말 연휴 추가금이 있거든요. 그게 너무 비싸. 아 맞아요. 그거 진짜 비싸요. 근데 그래도 싼 거야. 그쵸 그쵸 그쵸. 더 싸기를 원하는 거지. 지금 그 주말이랑 연휴 우리 억차지 비용 있잖아. 근데 홈쇼핑이랑 거의 똑같거든요. 판매가는 홈쇼핑보다 낮은데.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 파격적인 걸 해드릴게요. 월요일부터 목요일 투숙하시는 고객들한테는 한정 수량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.
진짜? 물 무료 업그레이드요? 하루에 5배씩. 오 진짜? 와 진짜로? 하루에 5배씩 선착순. 오. 헐. 현대 홈쇼핑에서도 안 주는 그런. 룸 업그레이드 네. 진짜 세다. 경양식도 넣을까 경양식? 저 맛있으니까. 경양식도 몇 프로? 20%? 30%. 아니 경양식은 객단가가 워낙 낮아서. 그럼 50%? 낮으면 할인해도 티가 안 나니까. 그쵸. 아니 왜냐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. 아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? 아니 하죠.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. 그냥 하면 15%로 하고 경양식으로 옷을 입고 온 사람들한테 30%로 해주세요. 경양식 50%. 발을 막 배치치네 이거. 경양식 옷이 뭔데? 아니, 그러니까 오, 딱 어울리잖아. 음식이랑 어울리잖아. 얼마나 좋아 이런 거. 진짜 경양식 의복 써있네. 그쵸. 네, 경상도 경상도 뭐. 누가 돈가스 먹으려고 입고 온 옷. 아니 근데 진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온다?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핫해. 핫해 이렇게 핫해 입고.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어쨌든 경양식 맛있으니까. 아니, 그냥 20% 해줘. 20%? 진짜 때문에 형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이 정도면이 아니라 화가 나셨어? 아니 진정하세요. 많이 줬어. 네 많이 준 것 같아. 보통 호텔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급업장을 잘 운영 안 하잖아요. 그냥 이제 퀄리티 컨트롤도 되게 힘들고 돈도 많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호텔에 오는 사람한테 최대한 자체적으로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최대한 좋은 문화를 제공하겠다라는 일념을 이렇게 또 센주스를 또 운영을 하는 거 알거든. 또 그 부분에서 리스펙하는 호텔이고 그러니까 하지 사실. 아무리 좋아도 저도 제 성격도 알 저도 안 맞나요? 좋은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. 이 공장님한테 좋은 얘기하면 진짜 가만히 있어. 귀여우시다 되게.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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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